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다 센서 수진입니다. 2022년 5월 2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우 지역입니다. 키우 지역에 대한 지뢰 제거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7명의 시민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즘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즘에 있는 러시아군 탄약고를 발견하고 그 지역에 대한 포격을 진행했습니다. 탄약고가 유폭되었다고 합니다. 리만 방향에서는 러시아군이 도하를 계속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에 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장비가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교량 건설 타이밍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즈음에서 군사기지로 사용했던 22개의 군사장비 30여 대의 차량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브레도네츠크에는 지속적인 폭격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학교에는 200명의 민간인이 대피하고 있었는데요. 러시아군이 그 학교에 폭격을 하는 바람에 성인 3명이 그 자리에 즉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만 50채의 주택이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세브레도네츠크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도시는 동쪽, 남쪽, 북쪽으로 막혀있다고 합니다. 외곽에서는 폭격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 바흐무트 고속도로를 완전히 장악 하기 위해 진격하고 있으며 포파스나 근처에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11차례의 공격이 있었으나 모두 격퇴되었습니다. 8대 탱크, 3대 화포, 19대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졸로테입니다. 러시아군은 졸로테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진행했습니다. 다연장포로 폭격했습니다. 돈바스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대규모 병력이 돈바스로 직결 중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병력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베르도네츠크를 함락시키기 위한 부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돈바스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지휘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폭격을 이어나갔는데요. HQ가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마리우폴 에서는 마리우폴 시민들에 대한 철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돈바스 지역이나 러시아로 강제 추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남부전선에서는 하루에 약 70여일 정도의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격과 박격포 사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남부전선에서는 지상 공세도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격퇴한 데 성공하여 36명의 러시아군과 3대의 탱크, 1대 이상의 다연장포를 파괴한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은 마리우폴 아조스탈 공장에서 약 2천여 명 정도의 우크라이나군이 항복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리우폴에 있는 아조스탈 공장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모든 우크라이나 해병대가 마리우폴을 떠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토미르입니다. 지토미르에 러시아군의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철도 교차로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오데사입니다. 오데사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두 차례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탄업 공장에 대한 공습인 것으로 보면 오르랑텐 전차 드론을 활용하여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공습을 가했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M777 곡사포가 모두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M777 곡사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찍힌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ATGM을 활용하여 러시아 BMP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후방으로 침투되었습니다. 이들은 ATGM을 활용하여 러시아 장갑차 8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후방에서의 교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입니다. 역학연구소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소가 전소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 2명이 러시아군의 연료 트럭을 발견하고 그대로 그걸 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료 트럭을 지역 병원에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데요. 7-8일간 쓸 수 있을 정도의 연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상황이 처참한 듯합니다. 심지어 러시아군 지휘관까지도 탈영을 고민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무인 항공기 부족에 직면할 것 같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토요일에 핀란드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공군은 수호이 50채 팍팍가 돈바스에서 사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대한미사일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400억 달러, 하나로 52조 원의 금액을 제공한 겁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과 같은 무기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 2억 유로, 하나로 2,500억 원 정도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러시아에 대한 다이아몬드, 술, 수산물 등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한 14명에 대한 경제 제재도 추가했습니다. 영국은 몰도바도 나토 표준으로 군사 장비를 통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르비아는 벨라루스의 금융, 운송 시스템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에서의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카타르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42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했습니다. 아직 한국은 공식 입장을 내비치진 않았습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대표는 APA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장관이 연설하던 도중 퇴장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